안녕하세요. 예. 깜짝 놀라, 어디가 이렇게 좋아요? 몸매? 몸매? 요번에 살 빼려고 했는데, 한 3kg.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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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얼마나 좋아요? 사랑해요. 아, 사랑해요. 자, 이거 고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이 안 빠져요. 살이 안 빠져요. 아, 나한테 그 얘기? 나한테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 방법 알려줄게. 정말. 네. 나도 이거는 정말 있는데, 나도 이거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영자 씨만의 절대 비법 뭘까요? 안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야. 단점은 죽어. 어떻게 안 먹어요? 맛있는 거. 그러니까. 아, 요즘 그 이영자 씨에 대한 얘기를 쭉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굉장히 인간적인 누나 같다. 네. 어, 그리고 뭐 굉장히 호감이다. 이런 쪽으로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찾아보니까 별일이 다 있어요. 아예 언제는 비호감이다. 저 뚱땡이 이러시다가 또 요즘에는 또 이렇게 또 이뻐하시고 훈훈해하시고 예.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난 저는 이게 웬 떡인가 싶기도 하고. 내가 참 귀엽게 나왔네요, 이영자 씨. 되게 가까이서 보니까 날씬하시네요. 아, 고마워, 고마워. 몸 부위 중에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저요? 저, 영자, 볼이요. 볼이요. 볼이, 목소리. 상 하나 줄게. 그래서 내 볼 만지면 3년 재수가 있어. 뭐라고 만져줄게. 터치감 최고라는 이영자 씨 볼입니다. 먼저 줘요. 보기는 이래도. 예. 헤이 청정구역이에요. 얼굴이. 응. 나보다 피부 괜찮다. 나보다 피부 괜찮다. 야, 못 살아. 누가? 야, 스무 살 키우다 이래. 일단은 많이 먹어. 아, 진짜 자기 전에도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먹어. 저희 엄마가요. 응. 저희 엄마가 많이 먹는다고 뭐라 그러는데. 아니야, 더 먹어. 더 먹어. 더 좋아. 그래서 먹으러 나섰습니다. 어떤 게 어울릴까요? 핫도그 어울릴 것 같은데. 아, 핫도그요? 어떤 맛이에요? 핫도그 맛이죠. 핫도그 뜨거워요. 불판에 있는 걸 그냥 집더라고요. 예. 맛있어. 어, 맛있어. 예, 아유, 감사합니다. 서비스 안 줘요? 본인이 직접 드립니다. 언니 먹는 거 찍어. 카메라 준비. 즉석 제안한 먹방이다, 먹방. 언니 먹는 거, 와, 와, 앞에서 봅니다. 와, 언니가 데이트했으면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와, 방, 먹는 방송 제대로 보여주신 이영자 씨. 역시 먹방의 원조입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아, 그런 게 살아있지. 자, 잠깐만, 얘들아. 잘 들어보세요. 잠시 저쪽에서는 진정한 오뎅 먹방 간다. 자기가 정말 먹어요. 사진을 다 찍었어요. 자, 그래서 고기 먹으러 갑니다. 아, 진짜 재밌네요. 왜? 아, 인터뷰 중이잖아요. 아니, 그럼 인터뷰가 그렇게 중요하면 음식점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음식 앞에서 두고. 야, 어이가 없네. 먼저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 순서대로 해. 너는 너대로 가. 주말하면 이영자였죠. 아니, 아유, 예, 슈퍼선데이라고 해가지고 KBS 거의 내가 먹여 살렸지. 아, 여자를 때릴 때가 어딨다고. 기억나시죠? 재밌었어요. 당신한테 맞고 사는 나보다 면 낫지 뭘 그래. 아이고, 그냥 당신 정말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아이고, 누나의 하이라이트였지. 그 시절 생각하면 어떠세요? 나는 너무 행복했어. 그 프로그램에 나가면서 이영자 씨 엄청났습니다, 진짜. 모든 여자는 마음을 열으려면 입을 열게 해야 돼. 뭐 먹이고 나서 햄버거 먹은 지가 꽤 됐는데 지금 생민 씨 한 점에 하나의 질문. 안 돼. 질문이 몇 가지인데 번호로 따지면. 한 80까지 정도 돼요. 80까지야? 네. 괜찮아. 괜찮아. 나 누나 10점 때는 102점까지 먹었어. 자, 80개 다 물어봐. 그러다가 거의 20점 만에. 승민아, 한 점에 하나의 점. 약속을 지키는 민족이잖아. 원활한 인터뷰를 위해서 한 점 허락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MC를 하고 있는 지금의 이영자와의 모습이 좀 다른 게 있습니까?